하이 hey,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오늘의 주제는 추억의 생물인 문방구 병아리입니다. 이 문방구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정문이나 후문에 가면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병아리들을 많이 모아다가 많이 분양을 하고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0원 또는 300원에 병아리를 입양해서 닭까지 키운 적도 많고 100원짜리 뽑기로 해가지고 병아리를 또는 오리 새끼를 입양받아서 키운 적도 많았죠.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방구 병아리에 대한 종류 그리고 문방구 병아리의 비밀을 오늘 파헤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야. 자 이곳은요 충북 진천에 위치한 에코팜이라고 하는 닭 농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 규모가 엄청나고 깔끔한데 여기에 사슴이 있네. 초록초록 와 자 시설이 되게 어마무시하네. 병아리 육추실. 아 여기 병아리들 있는 곳이고. 와 여기는 뭐야? 현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관상닭을 키우고 있는 에코팜 농장 운영자 석지훈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와 근데 여기가 분위기가 네. 제가 오면서 왔는데 사실 농장이긴 한데 네. 약간 카페 분위기 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가. 아 나름 많이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와 여기 지금 벌써부터 닭이 있는데 네. 와 이거 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가 닭을 관상닭을 사육하고 있는 메인 사육장이에요. 와 진짜 엄청 평수가 큰데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육장 면적은 한 250평에서 300평 정도. 이 하우스가요? 네네네. 와 대박이다. 제가 지금 처음 왔지만 딱 종류가 여러 종류가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와 여러분 지금 닭이 오 이렇게 생겼냐? 처음 보셨어요 혹시? 네 저 처음 봐요. 폴란드의 폴란드 품종인데 네. 폴리시라는 품종이거든요. 아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저기 가까이 오는 거 봐라. 머리가 그냥 동글동글하네. 아 색깔 보세요 여러분. 나 이런 닭 처음 봐요. 얘 너무 이쁜데? 얘 지금 하얀 색깔에 검은 색깔 그 빨간 벼슬까지. 대표님 얘네 이름이 뭐예요? 라켄벨더라는 품종이고요. 네. 원산지는 네덜란드랑 독일이에요. 아 진짜요? 얘는 그냥 되게 뭐 고급져 보인다. 너 혹시 뭐냐?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진짜 처음 보는 닭들이 진짜 많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펑퍼짐하고 뭔가 포스가 있네요. 어디 국가 생각나세요? 제 생각에는 브라질? 프랑스. 아 프랑스예요? 네. 야 그리고 제가 봤던 아이 얘 그거 아닌가요 대표님? 브라마 닭? 네 맞아요 브라마. 와 얘도 포스 있다. 여러분들 브라마 닭이라고 막 진짜 엄청나게 커지는 닭이거든요. 정부르님 채널에서 가장 큰 닭에서 막 소개시켜줬던 네 브라마 닭 있죠. 와 여러분 참고로 대표님도 키 엄청 크시거든요. 186이에요 186이요? 네 얘 지금 길이 보이시죠? 제 상체 다 꽉 차는 거. 네. 와 보이시나? 손이랑 발이랑 크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와. 놓으셔도 돼요? 발이. 손만한. 예, 네,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발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거 거의 공룡 발톱 같이 엄청 크고. 저 혹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브라마 여친구는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저희가 한 쌍 기준으로 분양할 때 뭐 평균은 50만원? 이야. 잘생긴. 갑을 하는구나. 색깔도 진짜 너무 이쁘고 해가지고 인기가 막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수컷이랑 암컷인데 암컷 같은 경우에도 무늬가 너무 이쁜데. 와 근데 대표님 여기 보니까 지금 참새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이것도 제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아니 참새가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아 예 참새가 지금 한 100마리는 있는 것 같은데. 아 대표님 지금 사육생이라고 합니다. 들어온 게 아니구나. 우와 도망간다.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와 특이한 게 진짜 많다. 얘네들이 한국까지 예. 인기가 정말 많았던 품종이거든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 지금 가까이서 보면은 무늬가 정말 이쁜데 목에 있는 털 있잖아요. 이거 자체도 신기하네. 개인적으로 관상닭 처음 접할 때 키웠던 품종이 이 네. 은수남이랑 옆에 금수남이라는 품종이에요. 와, 아, 왜 키우는지 알겠다.
지금 딱 보면 크기가 굉장히 작고 되게 무늬가 또렷하고 이쁘거든요. 얘가 은색깔이 나는 아이. 그 다음에 요 친구는 금색깔 나는 친구라고 합니다. 진짜 작아요 여러분들. 손바닥보다 좀 더 커요. 와, 이게 다 큰 거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렇게 닭이 수십 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아까 브라막도 좀 비싼 편에 속하지만, 제일 비싼 닭 종류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마침 제 딱 앞에 있는 이 품종들이. 아, 얘네들이에요? 지금 좀 커, 이제 크고 있는 친구들인데, 네. 아직 성체는 없고, 저도 종란으로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키워 올리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모색은 스플래시 모색이라고 하고요. 네. 품종 이름은 와이언도트예요. 와이언도트. 네. 얘네 얼마 정도 하나요? 쌍, 한 쌍 시세가 거의 한 60만원 정도. 와. 작년에는 막 80만원도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아, 이제 사육하는 시스템 외적으로 여기 부화랑 종란 보관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종란 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장에서 생산되는 그 유정란들을 최대 5일까지 이 종란 보관실에 보관을 하죠. 우와. 겨울이다 보니까 종란 네. 생산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관을 안 하고 있는데, 보통 한 2월서부터는 거의 여기 종란들이 꽉 차기 시작하고 분양이 활성화가 돼요. 남은 종란들은 여기 부화실에서 이제 또 부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부화시키면은 관리도 어렵고 해서 지금 부화는 안 하고 있고요. 아, 이게 체계적이네요 되게. 저희가 여기가 이제 육지실이에요. 아, 키우는 곳인 거죠? 네, 병아리를 네. 키워 올리는 곳이고, 이 육지실에서 이제 병아리를 사육관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많네요. 지금 한 11월, 12월 초까지 태어난 병아리들이 여기서 다 크고 있습니다. 아, 야, 신기하다. 사실 일반 농장 하면은 그냥 병아리들이 한 곳에서 그냥 쫙 풀려있고 그냥 쫙 크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방이 하나씩 다 있네요. 아, 근데 대표님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쭤볼 게 있었는데, 그 문방구 병아리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서 길러봤었는데, 그 문방구 병아리가 어떤 종류의 닭의 병아리일까요? 아, 문방구 예전에 학교 앞에서 판매하던 그 예. 병아리들 있죠. 그거는 저희가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계란을 낳는 산란계 품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품종 이름들은 뭐 하이라인 브라운이나 로만 브라운, 이사 브라운, 여러 가지 이제 산란계 품종 중에 아마 한 품종일 거예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두 번째 있습니다. 입양을 할 때 보통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팔고 있으면 한 쌍을 주세요 하면은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알겠어 하고 골라주시잖아요. 네. 엉덩이 부분을 보고. 감별사라고 하죠? 네네. 근데 그게 진짜 맞나요? 아, 사실 앞에 나오는 병아리들은 거의 다 감별이 돼서 수탉으로 분류가 된 병아리로 보시면 돼요. 아, 수컷 병아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병아리들이 거의 다 수컷이라고 보면 되고, 그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병아리가 네네. 어떤 경로로 오게 되냐, 이제 산란계 농장에 가기 전에 감별사분들이 암평아리와 수평아리를 다 감별하고, 나머지 이제 수평아리들이 조금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이제 소일거리로 네.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마 학교 앞에서 병아리 키우신 분들은 거의 다 키워서 보면은 수탉일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만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계란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아이고, 그리고 아기 병아리입니다. 이제 막 털 많이 났네. 이때부터 막 날개짓 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때부터 이제 키우다보면은 네. 막 조금 점프 뛰고 날아다니고 할 시기. 오. 뭔지 아시겠죠? 예, 네, 제가 폴리시? 폴리시. 아이고. 얘 정면으로 보니까 되게 귀엽게 생겼네. 털모자 쓴 것 같네. 저쪽에서 이제 성조들이 산란을 하고, 여기에서 종란 보관을 하고, 부화실에서 부화해서 이쪽으로 와서 육추 성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은 사실 못 봤거든요. 가면 보통 냄새가 나곤 하는데 지금 냄새가 안 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참새 나왔어. 참새들아.
아 진짜 저 옛날에 한번 실키 한번 길러봤었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 보이시죠? 강아지랑 같이 누워서 자기도 했었던 우리 고니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농장에 가게 돼서 좀 마음이 아파요. 대표님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관심도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농장을 하고 싶어하는. 아 그쵸 그쵸. 네, 반려닭으로서 그 제일 저렴한 거는 얼마 정도 하고 제일 비싼 건 얼마 정도 할까요? 가장 저렴한 품종으로는 이제 닭 같은 경우에 한 쌍 기준으로 보거든요 보통. 네네. 한 쌍에 한 10만 원? 그럼 정말 고깟대다 하면은 한 쌍에 100만 원, 한 10배 정도 차이는 나요.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만 원대. 그렇더라면 네. 대표님은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크고 네. 다양한 반려 닭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닭을 사육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취미 생활이 아니고 하나의 농업의 또 소득 장목으로서 또 사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한 달 평균적으로 예측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1년 전체로 봤을 때 한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 예측을 이 관상닭들이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야 이게 반려닭들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같이 키우고 좀 교감도 하고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제가 키워봐서 알아요. 너무 이뻐요. 60종 정도가 있는 것 같던데. 저희 지금 그쵸 한 60종 이상 되죠. 혹시 이 닭들을 누가 입양해서 누가 키워요? 그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아 정말요? 네. 이게 관상닭, 반려닭 하면은 보통은 이제 한두 마리 가정에서 키워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네네. 그게 아니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텃밭 농사, 소규모로 농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키우시고요. 단순하게 애완동물이 아닌 네. 뭔가 나의 또 즐거운 취미생활이자 소규모 농업 활동으로서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쇼핑몰을 보니까 네. 엄청 다양하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이 찾으실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이자 관상닭이지만 네. 하나의 또 가축이잖아요. 맞아요. 가축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닭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알을 낳습니다. 맞아요. 바로 계란이라는 생산물을 다른 가축들은 도축을 해야지만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데 닭은 도축하지 않아도 내가 즐겁게 키우면서 계란이라는 생산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닭을 키우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종란실에서 부화실로 오잖아요.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넣고 한 며칠 후에 병아리로 부화할까요? 네, 부화기에 임란한 시점부터 정확하게 21일, 3주 후에 딱 태어납니다. 아 진짜요? 네. 하루에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3주 후에 태어나고요. 그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면 너무 이쁘잖아요. 이쁜 거보다 처음에는 진짜 네. 신기해. 이게 뭔가 기계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네. 제가 23살 때 그렇게 처음 했었거든요. 와 거의 10년 넘게 하셨네요. 그 부화기를 통해 가지고 닭을 부화시켰는데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뭔가 내가 생명을 기계에서 이렇게 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놀랍더라고요. 아...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닭들이 엄청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거의 60여 종 이상 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그래도 추억의 생물 문방구 병아리에 대한 종류와 그리고 비밀을 파헤치게 됐네요. 저도 사실 너무 궁금했는데 아 이게 수컷 병아리들만 보통 분양을 하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은 아니셨는데 원래 수컷 병아리들은 모두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무튼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